Do you think Korean is difficult? Korean is the easiest language to learn in the world. It's called language. Let's learn Korean together. Korean Click will help you. Korean Click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떼성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한국어 가장 기초 중의 기초, 바로 자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이 한국어를 배우는데요. 이 자음을 제대로 알아야지 한국어 글도 쓰고 듣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는데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이 단어를 이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 듣고 따라하고 쓰는 것들도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가장 기초 기억입니다. 기억, 우리가 가장 기초인 기억.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억. 위에서 아래로 기억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니은입니다. 니은 쓰는 방법은 우리 번호를 따라서 쓰는 연습을 하시고요. 니은. 자, 세 번째는 디귿입니다. 디귿. 다음은 리을이요. 리을.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나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하실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우리 다음번 글자를 보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네모처럼 보이죠? 미음이라고 합니다. 미음. 아,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읍이요. 비읍. 쓰는 순서는 여러분들이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비읍. 여러분들 꼭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시옷입니다. 시옷.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미음, 비읍, 시옷.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음, 비읍, 시옷. 자, 여기까지 우리 하실 수 있으시죠? 자, 우리 다음에는 이응으로 볼게요.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숫자 0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자, 동그라미 원을 그리는 것. 바로 이응입니다. 이응. 이번엔 지읒입니다. 지읒. 그 옆에는 비슷하게 생겼죠? 위에 선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치읒이라고 합니다. 치읒. 그 옆에는요, 네, 키읔이라고 합니다. 키읔. 옆에는 우리 영어 이자랑 비슷하게 생겼죠? 티긋. 앞에서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이응, 지읒, 치읒, 키어, 티긋.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치읒, 키어, 티긋. 이 부분 여러분들 발음 연습 특히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피읍입니다. 피읍. 쓰는 순서는 번호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 옆에는 희응입니다. 희응. 다시 한번 해볼까요? 피읍. 희응. 처음부터 연습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 다음에 비읍, 시읒.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이응, 지읒, 치읒, 키어, 티긋, 그 다음에 피읒, 키응.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한글에 있어서 가장 기초 중의 기초, 자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글을 쓸 때 많이 쓰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서요.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배웠던 자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스피커 모양 아시죠? 자, 들어볼까요?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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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시나요? 히읗. 자, 바로 여기서 히읗. 히읗. 그 다음 니은. 니은. 자, 우리가 배웠던 거 니은. 자, 그러면 니은은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끝에 있습니다. 니은. 니은. 치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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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실까요? 치읓. 자, 치읓은 치읓.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거는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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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응. 정확히 그 위에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다음 거는요.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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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요.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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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키읔은 여기. 그 다음은 키읔. 비읍. 키읍. 피읍이요. 피읍. 피읍하고 비읍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는 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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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피읍이고요. 디귿. 디귿. 기억나실까요? 디귿. 자, 디귿은 여기 끝에 있습니다.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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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기억. 가장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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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억은 여기. 기억. 기억. 티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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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읕은 여기. 티읕.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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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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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읍. 자,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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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음. 미음. 자, 미음은 어딨죠? 자, 여기 하나 남았죠? 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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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부터 히읗까지 배웠던 것을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봐주세요.